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권력청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입니다. 불법 촬영, 불법 유포, 마약류 유통, 공권력 유착에서 여성은 일관되게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도구로 권력의 거래물로 지배 가능한 대상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도 경찰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 이 모든 성적폐를 끝장내는 특검을 실시하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단지 강남의 유흥클럽이자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연예인 개인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묵과해온 부정부패한 권력구조조차 지약펴락하는 성산업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갑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며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접대문화라고 하는 것들 속에 여성들을 동원시키고 을들 수밖에 없는 이들을 짓밟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착취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검경 수사 과정의 잘못을 한두 가지로 갈무리에 지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어떻게 이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잘못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페미니즘 의제는 정치적 싸움의 도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야 상관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탑재하지 못한 채 이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의지를 갖지 않는 못한 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도태되어 퇴장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범죄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수사하고 특히 공권력의 유착에 대해서도 그 지위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또다시 김학의 사건이나 고 장자연 사건처럼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한 피해 여성은 내가 마지막 피해자에게 바라는 마음에서 나섰다고 말합니다. 십수년, 아니 그 이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본 사건들이 진작에 규명되었더라면, 진작에 가해자가 처벌되었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결과는 이처럼 참담합니다. 우리 사회의 윤중천, 김학의, 승리, 정준영들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간의 작태를 처절히 반성하여 본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리와 불법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유착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지, 여성 시민들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도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강남